청취하고 두 번째는 신체 진찰을 하고요. 처음부터 CT나 MRI를 너무 많이 검사하진 않으니까 네. 비용 때문에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되겠고 병원에 와서 필요하면 진찰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오늘 나오신 다섯 분, 네 분은 연예인이고요. 한 분은 저희 미아리 고모입니다. 보이지 않는 적, 두통, 오지마, 오지마. 무시무시한 두통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보기 위해 오늘도 병원을 찾은 비타민스타 5인방. 두통 검사한다고 그러는데 왜 두통 검사를 하는데 뇌 검사를 한다고 하는 건지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 제 두통이 얼마나 심한지 검사를 하러 왔습니다. 좀 계절 황절기 때 좀 약간 추워질 때 두통이 좀 오는 게 있어요. 뇌는. 아침에 일어났을 때, 그 다음에 자기 전, 그리고 운동할 때, 그다음에 굉장히 덥거나 추울 때, 엄청 수시로 한 달 주기로 심각할 정도로 원인을 알아냈으면 좋겠어. 제일 중요한 건 아무 이상 없습니다라는 게 더 나한테는 안 좋아. 아 이런 게 좀 증상이 있는데 요거만 개선하면 됩니다라고 했으면 좋겠어. 태어나서 머리가 아파본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.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제일 건강하게 나오지 않을까. 걱정을 안 하는 게 전 아직 좀 젊기 때문에 뭐 수치로 따지면 굉장히 낮게 나오지 않을까. 두통 검사에 자신 있는 두 사람 반면에 자신은 없는데 없네요. 저는 없어요. 평소에 잦은 두통으로 인해 자신 없는 세 사람. 자신 있는 두 사람과 자신 없는 세 사람. 과연 이들의 두통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 나올 것인가? 두통아 물러가거라. 검사 받으러 고고. 기본적으로 전문의 상담은 물론 2차성 두통의 원인까지 알 수 있는 검사 준비 완료. 요즘 굉장히 아프게 하는 게 허경환. 뭐? 사람을 모함하면 아니도 맘마미아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MC가 되셨더라고요. 왜 허경환입니까?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두통의 원인은 허경환이 한 80%를 나머지 20%는 저희 어머니.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? 연예인분이 많이 보이셔가지고 각가지 엄마 스케줄을 또 매니저가 없어서 제 일도 벅찬데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좀 스트레스 쌓여요. 첫 번째 전문의 상담. 가족력, 생활습관 등을 통해 두통 유발 원인에 대해 알아본다. 여기서 잠깐 스타들이 말하는 나만의 두통 대처법. 한 걸 먹어요. 초콜릿 같은 걸 무조건 사 먹고요. 연애를 해야죠. 이상한 사람 만나면 좀 돌리지 않을까가 됐고 여기를 이렇게 주물러줬었고 그래도 잘 안 돼서 약을 먹었어요.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싸매는 거 있잖아요. 머리 머리가 되게 지끈지끈 아플 때는 진짜로 이거를 싸매고 있었던 적도 있어요. 기타 잡고 뭐 치면서 뭐 흥얼흥얼 뭐 노래도 좀 하고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이제 두통만 남으면 뛰어가고 막 날아가고 싶어서 뇌혈류 굉장히 지금 머리가 또 아파오는데 피를 뽑는 건가? 뇌? 뇌에서 피 뽑는 거 아니죠. 두 번째 뇌혈류 검사. 뇌동맥의 혈류 속도를 측정하여 뇌혈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. 두통약 있으신데 이거요? 아프지도 말고 참지도 말고 땡큐 땡큐. 경환 씨, 두통약 CF 들어오면 간호사 분들한테 한턱 쏴야 돼요. 살짝 좀 저런 거 검사를 처음 받아봐서 근데 뭐 괜찮겠죠. 검사보다 그분이 난 더 무서워. 마지막 MRI 검사. 뇌 감염이나 뇌종양 등과 같은 2차적 원인이 의심되는 경우 MRI를 통해 확인. 이로써 오늘 검사 끝. 처음에는 좀 자신만만하게 왔는데 지금은 막상 검사를 받고 나니까 뭐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되고. 검사를 받고 나온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또 두통이 생겼기 때문에 좀 어디 가서 쉬어야 돼 했으면 좋겠어요. 굉장히 재밌게 잘 받은 것 같습니다. 검사. 네. 허경환 방송일보다도 또 CEO예요. 두통이 심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위치에 있단 말이죠. 그래서 1위일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1위였으면 좋겠어요. 김영희 씨요. 개그 콘서트에서도 약간 코너가 없고 쉬고 있어요. 서로를 지목한 허경환과 김영희. 과연 두 사람 중 위험 인물이 있을 것인가? 아무래도 정말 죄송하지만 조간호 선생님.